잎이 크다고 비분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감귤이 우리가 많이 열리 가지고 요건 일반 그 궁천조생이야. 하래조생이야. 그럼 요것도 빠른 거다,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잎이 크다고 해서 영향이 많으냐, 그건 아니에요. 잎이 클 뿐이에요. 지금 두께가 얇다는 거. 그럼 요건 보면 연맥이 노란빛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리 성분, 소금기는 있다. 우리가 가리를 안 좋은데 가리는 왜 왔느냐 그러겠죠. 그거는 전에 좋은 비료에서 퇴비에서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주는 퇴비 축분이 인산과 가리가 많지 질소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많이 열리 가지고 우리가 혹시 이걸 인터넷 판매하고 직판을 한다면 많이 열리 가지고 당분에서 차이밖에 없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의 밀감이 특히 메이커를 달고 간다. 내가 파는 거. 그 공판장이나 우리가 그 공선에 간다. 그거는 그 규격에서 크고 작고 잘라버리고 그 안에 테두리. 그 당이 몇 뿌리 있으냐. 그 크기 몇 사이즈냐. 이거 그 모양 그 다음에 흠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누겠죠. 지금 여기서는 진녹색인 듯 하나 얇아요. 딱딱해요. 색깔은 사철나무처럼 진하게 느껴지는데 얇아요. 이거는 약간의 질소분과 인산, 가리. 근데 가리형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리. 그러면 2차 성장분이 질소분이 아니냐 클 수 있는데 이건 봄순이 적게 자랐거나 우리 하우스에 노지에도 제주도 이런 종 자체가 2차지가 잘 터가지고 여름순이 잘 나오는 종이기 때문에 육지의 종들도 일부 나오는 종이 있고 많이 안 나오는 종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잎은 이 책받침 소리는 이 책받침 소리 똑딱똑딱 나죠. 이게 잎 두께가 얕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여기는 가리를 안 주고 일단은 100평당 요소 3kg를 간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100평당. 예. 100평당. 일주일 간격으로 한두 번 정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가 살이 쪄가지고 약간 바뀔 거예요. 그리고 밀감이 당브릭스가 없으면 산도 안 빠져요. 안 커서. 당브릭스 있어야 돼요. 당브릭스는 질소분에 의한 거고 붓은 것도 질소분이 없고 물이 없으면 붓끝나는 거죠. 전년대에 우리가 여기 물 굶겼는 거야? 아니요. 계속 줬지요? 괜찮아요. 물을 제주도에서 물을 절대 굶기지 마라. 전년대 당브릭스 몇 브릭스까지 나왔습니까? 글루초는 15대야? 글루초도 보낸 거는. 예. 그러면 얘는 더 달아두면 더 당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적이 있대. 그 말은 전년도의 가지에서 아직까지 이게 일반 농가들 가보면 전년도 잎들이 노화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얘들은 많이 달고 있잖아요. 지금도 전년도 잎들이 보면 건강하다. 잎들이 안에 노엽들이 그리고 이런 안에 잎들이 그 봄순 여름순 이래 보면 요 순이 봄 작년도 잎인데 아직까지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전년도에도 얘들은 충분한 영양을 먹었는데 올해는 지금 가지가 더 만큼 늘어났다. 그러면 전년도보다도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자주 먹어야 된다. 그게 차이 났어요. 작년도보다 이게 부피가 우리가 한 30% 더 컸다고 봐야 되겠다. 나무 체격이. 체격이 컸으면 자주 먹어야 되는 거지. 한 번에 준다고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주면 도리어 장애만 일어나요. 배탈이 난다. 자주 근데 지금 자주 좋은 거는 좋기 때문에 요 정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이해되죠? 자주 줬다는 거 잘 하셨어요. 그런데 약간 부족하다는 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평점을 그렇게 세게 안 줘요. 황금말롱법에서는 어지간히 잘해가지고 잘했다 소리도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저한테 잘했다 소리 들으려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지적을 해주고 개선해 주려고 온 분이고 앞으로 또 발전하려고 온 분이 온 사람이지 이걸 갖다가 누 잘하고 뭐 칭찬해 주러 온 사람 아니에요. 제주도에 왔을 때는 여기는 약간의 인산이 있는데 질소분은 좀 부족해요. 질소분이 있다면 이것보다 약간 부드러워야 돼요. 녹색은 좋은데 녹색은 좋아요. 상당히 진하고 좋아. 근데 사철남 좀 진하고 좋은데 약간 딱딱하다. 그리고 약간 오미지고 있다. 오므러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좋으면 어떤 식으로 되냐. 정말 좋은 거는 더 많이 펴져야 된다. 이게 부드럽고. 근데 어디를 만져봐도 약간 딱딱하다. 근데 얘가 약간 뒤집어졌으니까 엠보싱이 나온 거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살이 빠졌으니까. 여기 뒤집어지가 살이 쪘을 때는 엠보싱이었고 지금 엠보싱이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잎이 만들어질 때는 이런 심줄이 상당히 좋게 만들어졌어요. 심줄이 영양 이동을 잘할 수 있다. 그럼 앞에 심줄이나 뒤에 심줄이나 굵기가 같아. 그럼 영양은 이동 잘하는데 지금은 살짝 살이 빠져간다. 그래서 일반 노지 농가들 가보면 이렇게 다 꼬여있죠. 그것들. 그러면 그건 비료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 농장에는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겠죠. 여기서 보면 이런 잎들이 이제 약간 옮인다. 근데 여기는 착과가 많이 됐다는 거겠죠. 근데 잎이 꼬인 이유가 뭐일까 하는 거죠. 잎이. 그럼 이 가운데서 여기보다 더 많이 착과된 나무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잎들이 이렇게 꼬여요. 얇아져서. 그렇죠. 예. 여기 많이 열었으면 이건 이제 잎이 얇아져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많이 얇아요. 요것 만져보세요. 완전 종이짝이죠. 이건 완전 얇아요. 그죠? 완전 얇아져 버렸죠. 그 옆에 나무 이거 만져요. 이거하고 이 두께. 이 두께도 같은 비슷한 다르죠. 조금 두껍죠. 그러니 많이 열은 나무하고 적게 열은 나무하고 영양 능력이 달라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나무가 많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많이 달린데 기준을 두자. 그러니까 안 열린 나무는 더 뭐 성장을 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잎을 더 두텁게 가져가야만이 이걸 다 키울 수 있겠다. 그게 지금 질소분을 더 가져가자. 여기에 그 연맥은 노란빛을 가지고 가리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년도에 잘 하셔가지고 그 품질이 좋게 불로초까지 갔다면 올해는 불로초를 만들어 가지고 직판을 다 해버리네. 그 가게를 차리신데 타이밍이 맞아요. 이거 예, 다른 하도 안 상해요. 우리 밀감 따는 시기 안 따도 괜찮아요. 뭐냐면 질소분만 계속 공급하면 괜찮아요. 나무 달려 있어. 질소분이 떨어지면 어떻게 붓고버리고 나빠져요. 사비는 거의 없다. 얼룩진 거야. 예. 예, 깨끗하지. 예, 깨끗하네. 예, 잘 하시네요. 올해 그 풍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로초로 팔지 말고 직판을 해갖다 다 파는 걸로 15브룩스 올리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15브룩스가 질소분이 이시에 15브룩스 가는데 우리는 가리를 가지고 15브룩스 올린다 생각하잖아요. 그건 다 뻥이에요. 사과 당브룩스 20브룩스 올리는 걸 요소를 올려요. 질소비로 9월 말에 10월 달에 따는 미량 얼음골 사과를 9월 말에 요소부를 뿌리면 당부리스 18부스 거예요. 한 달 뒤에 따잖아요. 그런데 일반 농가들은 이해 못 하거든요. 황금을 놓고 회원들이 요소비료를 9월 말에 뿌리고 있으면 친구들이 난리가 나요. 사과 못 팔아먹는다고. 안 익었어. 그런데 더 앵두빛이 되고 더 당도가 높고 17, 18 올라가 버려요. 그럼 우리가 가을에 이게 밀감이 당이 안 올라갔던 이유는 얇았다. 그 입속에 가리분이 없었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작년에 15 올라간 건 잘 올라간 건데 그것도 부족하다. 작년에는 솔직히 인맥이 예. 이렇게 노랗게 되는데 예. 노랗게 된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리 함량을 조금 늘려서 연면 삭제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색깔의 영양 이동 양으로 보면 됩니다. 영양 이동 양으로 봤을 때 그러면 뿌리에서 질소 공급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질소 공급. 그때는 이제 아까 이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요소 3kg, 가리 1.5kg. 그럼 요 두 개를 하면 비료 차이가 배가 나잖아요. 그런데 질소가
3kg 속에 46%란 말이에요. 46% 뭐 50% 잡아도 세 개 하면 1.5 되죠. 1.5 자체가 가스가 날아가면 1밖에 안 남아요. 근데 염화가리는 뭐 수용성 염화가리에서 64%잖아요. 그럼 1kg 하면 640g 됐네. 64% 되니까. 1kg 500g 하면 근 1kg 나와요. 그래서 관주할 때 그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유사하고 염화가리 같이 해가지고. 그렇죠. 같이 하는데 배 차이 나죠. 양은. 키로는. 위로? 아니요. 밑으로. 바닥으로 줄 건데 혼합할 때 관주할 때 100평에 요소 3kg? 가리 1.5kg. 그 4.5kg 준다는 거죠. 뭐 고토를 있으면 고토 500g 넣으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이제 정리가 되죠. 작년에 연맥이 노란색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마지막 당에서 조금 차이가 났다. 질소분이 있었다는 거죠. 예. 무게가 나고 붓은 게 없다면 질소분이 있었다. 물도 좋고. 그러면 부족했던 게 가리 성분이에요. 당을 못 올렸다. 그 질소분은 가지고 있으면 잎에 있는 걸 이동을 다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점은 이듬에 잘 연다는 장점은 있어. 가리를 많이 주고 이동을 많이 시키고 나무가 고내가지고 이듬에 그 착가량이나 주는 것도 있고 꽃이 피도 낙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건 또 보완하는 거는 가을에 수확 이후에 골드 칼라 1위 때 설탕을 5kg여가 한 두 번 연면식 해가지고 회복을 바로 시키면 돼. 보통 설탕 좀 많이 줬거든요. 그렇죠. 설탕을 많이 주면 회복 속도 빨라. 그러면 이듬에 잘 열어요. 100마리에 15kg. 아니 한 포 나왔어. 100마리 한 포였으면 100마리 한 포였으면 그저 7.5, 3.5kg까지. 예, 5월달까지. 그러면 올해 해거리가 적죠. 열매가 많이 열어버리죠. 열은 나무도 거의 열어버려요. 그래야만. 열은 나무 작게 열었어야. 예. 그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안 여는 경우도 있는데, 나무를 수세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전에는 놀놀하니까 그 노화된 나무도 이제 노화된 나무가 없죠. 힘들어하는 몇 개, 이게. 예. 밭 만들 때 공사해가지고 안반 밭 저쪽에 있는데. 예. 그쪽 나무 몇 개가 이제 작년에 많이 달려가지고. 아, 안반이에 신겨서요. 수지도 많이 걸리고 이제 많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수지가 아니고 굴무가 그 몸뚱이가 말라 죽는. 나 생각해도 관주도 하면서 관주도 많이 주고 했는데도 이거 허술해가지고. 그래 그거보다도 먼저 없어진 게 질소죠. 질소가 없으면 몸에 수분 합류를 못 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질소 솔직히 적게 주긴. 함수량이 줄어버리면 질소량이 줄어들면 몸에 함수량이 떨어져요. 요게 지금 함수량이 낮기 때문에 그 질소분이 부족해서 함수량이 낮은 거예요. 질소분이 늘어나면 함수량이 늘어나요. 그 염록소량이 늘어나고 그 몸 전체의 함수량이 늘어나요. 그럼 더위도 잘 견뎌. 그런데 많이 여는 데다가 우리가 그 질소량을 줄여버리면 몸의 함수량이 적어서 몸통이 말라죽는 게 수지겠죠. 몸통이 말라죽는다. 그래서 질소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그 양을 조절해 줘야 된다. 잎은 좋긴 하나 부족하다. 그게 지금 제가 그 여기 그 영상을 뜬 걸 유튜브 올리나면 보시고 처방하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